최종 의견 346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하정이고요. 오늘도 정현석 변호사님과 김선재 아나운서님, 조성환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2주 만에 뵙습니다. 2주 만. 설날을 지나고. 설날에 뭐 하셨나요? 집에서만 쭉. 그냥 집에 있었어요. 공연에 못 가고. 큰 근황이 있습니다. 아, 예. 어? 저는 이사를 어제. 아. 어느 동네로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길 건너서. 저 얘기 초등학교 건너편에 살다가 바로 길 건너에 초등학교 옆으로 이사. 아, 애가 이제 가까이. 애가 길 건너기 싫대요? 예, 예. 아, 그래서 이사. 아, 예. 아, 진짜? 돈이 많으실까 봐요. 애가 짜장면 많이 먹으면 중국집 옆으로 바로 이사 가고 막. 바로 앞. 우리 애는 우리는 이제 홍대 그 젊음의 거리 옆에 아. 거의 집이라서 지금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거기 이제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놀러 가거든요, 걸어서. 근데 거기 이제 옷 입은 네. 언니들을 자기보다 아. 이제 언니들이 이제 나중에 대학생 언니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입고 아. 어떻게 다니냐를 보는데 거기서만 계속 보다 보니까 옷들이 아주 화려해서. 그리고 거기는 길빵이 그냥 룰입니다. 국룰이에요. 인생 네 컷도 찍어야죠. 아, 인생 네 컷도 있고요. 길빵도 국룰이고요.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고. 아이고야. 이사 가야겠어요. 이사 가야겠네. 네, 물론 뭐 그런 문화도 존중하지만 우리 애가 너무 그것만 거기서 봐요. 거기서 언니들 옷을 보고 아이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일이죠. 지금 아이돌이 꿈이에요, 현재. 아, 그래요? 이미 아, 도움 이미 되는 거 아니에요? 집안을 거의 댄스, 저도 이제 뭐 르세라핌이나 무슨 뭐 다 춤을 제가 뉴진스 좋아하시잖아요. 정도로. 걔가 뉴진스만 저는 이제 뉴진스만 좋아하고 걔가 뉴진스만 안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그렇게 막 좀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아이브나 아, 르세라핌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거? 뉴진스는 좀 어른들이 좋아하는 아, 아니면 한 20대 이런 애들이 좋아하고 순수를 동경하는 네. 네네 자연스러운 그런 게 좋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귀찮아요. 막 동작 막 이렇게 너무 하고 이런 거 이상해요. 아무튼 네. 큰 일을 치르셨네요.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큰 일을 치렀습니다. 아유, 뭐 훈장, 뭐 서당 이런 데 옆으로 이사 가야겠어요. 훈장님들 있고 물 길러 마시고 이런 뭐 이런 데 가야 돼요. 가면은 막 댄스 동아리 만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동네를 망쳐. 우리 딸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니지, 나는 망친다는 뜻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재능을 펼칠 수 아니요, 있다는 거죠. 제가 망칠 거예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네네. 아무튼 연휴를 한번 건너뛰고 우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이에 댓글이 많이 달렸을까요? 조성환 변호사님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한 8개? 조성환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일단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는 일단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팟빵이 많네요. 팟빵의 네. 더 이상은 님. 박하정 기자님, 김선재 아나운서님, 정현석 변호사님, 조성환 변호사님 네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올해 더욱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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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뱃살마왕님께서 일관성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뭐였지? 나 내용이 기억이 안 나. 우리가 이런 댓글 보면 좀 방송을 기억해서 봅시다. 이게 뭔지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주로님이 그거 기억나요? 뭐 세상에서 가장 열받는 일은 말하다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맥락이 있었어요. 네. 아, 정말요? 제가 그때 퍼블리시티권 네. 얘기할 때 연예인 사건을 말하다가 네. 에이 안 되겠다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랬거든요. 아 누군지 얘기하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아, 얘기하시다가 말았어. 하다 내가 말았어. 네. 그걸 한 거야. 그래서 정말 댓글의 이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사랑의 이해가 핫한데요. 우리 아무도 댓글에. 그때 맥락 기회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잖아. 이것도 네. 뱃살마왕님이 좀 달아주시면. 네. 우리가 일관성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분한테. 그렇죠. 지금 하죠. 예. 일관성이 없다 그랬어요? 예.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막 이런 일관성이 엄청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럼 말했네. 됐네. 처리됐네. 아, 그러네요. 저는 일관성이 정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이 누구보다 강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네. 댓글 다는 분 중에 최고. 네. 댓글이 또 있습니다. 밑에 뱃살망의 댓글도 또 있고요. 예. 네. 네. ISK04021님. 정변님의 말을 듣다 보면 잠깐만요. 정변의 말이라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정변님 아니었어요. 님 살짝 이렇게 좀 다시 읽어주세요. 바로 잡았다. 네, 아유, 네. 정변의 말을 듣다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굉장히 부정적인 듯합니다. 근데 이번에 경찰국수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지원을 했더군요. 그렇다면 이제 검찰은 경찰의 내사 시작부터 수사 지휘를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찰 수사부터 기소까지 이렇게 막강한 기관을 어떻게 견제해야 할까요? 언론도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SBS 법조를 포함하여
검찰이 주는 대로 피의 사실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민주국가에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은 필수인데 지금도 검찰은 대통령 및 모든 국가기관 위에 있네요. 혹시 서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뭐 이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하필 몇 년 전부터 검찰이 뭐 모든 기관에 위에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뭐 피의 사실을 뭐 중계하고 사실 저는 이제 요건 저도 일관적인데 일관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피의 사실이 대대적으로 중계될 때 저는 그거를 그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중계하는 그 뉴스의 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걸 가지고 왜 검찰이 얘기한 걸 받았으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도 그러지 않았죠. 네. 그리고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국 사태 때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 유독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갑자기 검찰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수완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극렬 반대다. 넌 진짜 쓰레기법이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혹시 네. 방송 올 때 못 들으셨다면 일관되네. 네, 참고를 일관성이 있어요. 아니, 일관성이 그렇죠.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정치적 일관성은 없죠, 제가. 네, 정치적 갔대요? 일관성은 없죠. 아니 왜냐하면 사안별로 정치적 일관성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률적 일관성이 있는 거죠. 아우, 그런 거 욕먹을 것 같은데 역시 법률가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검찰을 비판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누군가 어떤 사람의 특정한 사람에 대한 것부터 검찰을 비판하기 시작했는지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견제와 감시는 서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견제와 생각하세요? 견제와 감시는 해야죠. 검찰 어떻게 권력, 방법을. 그러니까 검찰 권력이 메뉴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검찰 권력이 남용될 때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하죠. 그래서 그건 이제 집중탐구죠. 어떤 방법인지를. 네. 우리 많이 했잖아요. 이 지금의 검경수사권 그렇죠. 조정 방식이 그럼 경찰은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가. 저는 사실 이제 인사 문제도 되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인사. 인사가 만사다. 아, 또 인사 나왔네. 네. 아, 오늘 좀 욕먹을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신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갑자기 사람들이. 거기에 뱃살망이 대댓글도 읽어주세요. 아, 네. 그것도 읽어. 제가 읽어야 되나요? 예, 이 글의 대댓글로 뱃살망님이 또 다시. 아, 방금 이 제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예. 이해하세요? 정 변호사. 님이 정변이라고 안 했어. 정 변호사가 보수적이라서 그래요. 정변의 이해. 제가 살면서 관찰해 본 바로는 보수와 진보는 자잘한 개개의 사안에서 어느 쪽의 편을 드느냐가 아니고 저런 거대 담론에서 어느 쪽의 편을 드느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 보수는 결정적인 순간에 강자 편을 들거든요. 다 내 얘기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자는 대통령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검사잖아요. 그냥 본인 성향에 맞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제가 예전 박근혜 정권 때는 박근혜 정권의 편을 들었겠네요. 그 당시 방송을 들어보면 정말 정말 2주에 한 번씩 박근혜 정권 욕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법률적 일관성. 법률적 일관성입니다. 법률적 일관성. 또 욕 달릴 것 같죠. 아니, 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네네네. 합리적이십니다. 저도 보수할게요. 이명박 때도 유교걸입니다. 넌 좀 다른 보수잖아. 함께 남녀 7세 이런 보수. 정변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남녀 8세? 아, 소위 참 이명박 정권 때도 엄청나게 이명박 정권을 욕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다 욕해요 이분은 생각보다. 자세히 들어보면 법률적 일관성. 웬만하면 다 싫어해. 일관성. 요즘은 윤석열 욕하고 계속 그러는데 왜 내가 보수라고 하는 건지. 검찰을 우리 권력의 정점으로 생각해야만 진보인가 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 또 관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즘, 보시는. 요즘 친윤이 권력의 정점이죠. 그렇죠. 네. 검찰이 아니라 친윤이. 친윤. 뭐 보수라고 할까 봐 일부러 이런 얘기를 좀 덧붙였어요. 못하기 못하기. 아니 근데 진심이긴 해요. 네, 진심입니다. 네. 근데 사람마다 이 진보 보수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네. 통일이 안 된 것 같긴 해 나는. 다르죠. 그리고 다르죠? 약간 네. 요즘, 사람마다 일단 기준 자체가 다르니까. 요즘 2023년을 살아가는 진보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예전하고. 맞아. 상황에 따라 맞아. 계속 바뀌는 또 요새 그 소위 MZ세대의 진보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담론 자체가 예. 386 세대의 뭐예요? 어떤 진보로 이해할 수 없어요. 거기는 뭐 진짜 뭐 기후위기 이런 거를 생각해야지 진보라고 생각하던데요. 더 젊은 친구들은 기후위기 기후위기 뭐 동물권 이런 게 거의 그분들의 주요 관심사더라고요. 민주화 이런 건 이제 다 지나가는 얘기가 되었고 그들의 진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이런 거 좀 많이 보고 근데 이미 제가 2011학번 네.
2016년도에 네. 대학교 1학년이었던 1, 1학번인데 그때도 사실은 대학 분위기를 보면은 민주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 계급 이런 거.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93학번인데 그때가 이제 87년도에 이제 네. 민주화 투쟁 이후에 이제는 노동 일변도에 어떤 어렵네, 뭐 이런 걸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환경, 녹색. 사실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수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보 진영 내에서 노동자 중심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노동자 중심주의였고요. 네. 이분 열심히 하셨어 그때는. 대학 다닐 때는 오히려 잘 모르니까 그냥 이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걸 픽할 수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환경 이런 거 뭐 다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이게 노동자 중심주의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바뀔 때쯤 졸업을 했죠. 아 그리고 변호사의 길로. 변호사 중심주의. 피의자 중심주의. 네네. 망했네요. 보수네. 얘기하다 보니까 보수네. 자본가 중심주의. 네. 아니, 보수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 그러려고요. 네. 보면 아니라면서. 욕이 아닌 것 같아요. 배살망님이 저를 칭찬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예. 네. 강자 편을 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래서 한마디만 할게요. 네. 검찰이 주는 대로 피의 사실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언론이 뭐 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제가 보고 듣고 겪은 언론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부분이 많다. 검찰이 주는 대로 이렇게 받아적는. 맞아, 저희도 취재를 하고 저희가 뭐 검사들만 만나서 말해주면 아 이렇구나 하고 다 쓰지 않죠. 하지만 그걸 확인해요. 뭐 다른 외곽 취재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슬로건처럼 됐어요. 어떤 거요? 받아쓰기 언론, 기레기, 검찰이 주는 대로 받아쓰는 기레기 언론. 이게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이게 슬로건이 됐어요. 일정. 왜냐하면 거기서 안 받았으면은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분들. 아 실제로 받아. 이걸 어디서 그러면은? 근데 저희가 모든 취재원을 다. 이 말은 누가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확인했고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네. 아, 그렇게 노력을 할 수가 없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2주 만에 했는데 댓글이 제 기대치보다 개수가 적었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아예 없네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구정새나 봐요. 아, 이거 정말 옛날 말인데. 구정에 샌다. 그러니까 신정새는 사람들 요즘 없지 않나요? 거의 없죠. 네. 많은 댓글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연을 볼까요?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드리는 날로 먹는 청사진.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 구매 대행 등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 시에 일정 금액에 대해서 면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 통과나 물품을 재판매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단, 주문 실수, 오배송, 중고 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질문은 해외 직구, 구매 대행 등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 중고나라, 당근 등에서 판매하는 건 모두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물품마다 케바케인 건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모두 불법인 건지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자료는 관세청 Q&A에도 있는 자료라 첨부로 공유드립니다. 이상 네가 가라 내가 갈까였습니다. 패널분들 모두 건강 챙기세요. 네. 네. 요약하면 이제 건강식품을 네. 해외 직구를 해야겠네요. 네? 건강하라고 그랬잖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마누카꿀 이런 거. 네, 아무튼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 들어와서 재판매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변호사님? 예, 안 됩니다. 라고 관세청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Q&A 예. 적혀 있죠 그렇게? 예. Yes, No라고 말씀하셨네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게 어떤 경우에는 판매를 할 수는 있다라고 예. 적혀는 있는 거잖아요. 이분도 그렇죠. 말씀 주셨던 예. 것처럼. 그러면 이거를 원칙과 예로 약간 드리면 예. 일단은 모든 그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래 관세를 매기는데 자가 사용하는 물품 중에서 150달러 미만인 물품에 한해서만 면세를 해주니까. 아, 면세를 예. 그래서 세금을 안 매기고 그냥 들어올 네. 수 있으니까 세금이 안 매긴 것 중에서 그걸 다 자기가 국내에서 팔게 되면 이익을 얻게 되니까 그때는 네. 뭐 밀수입죄나 뭐 관세 포탈죄 이런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150달러 위로는
거는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럼 마음대로 팔아도 돼요? 그렇죠. 면세 150달러 밑으로 이 면세인 품목이 있어서 한해서 이제 판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위에 거는 합법적으로 팔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거기서 관세도 매기고 들어온 그래서 그건 팔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아예 수입 절차를 따로 밟아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절차 자체는 다른 절차를 거고 네, 판매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그 물품 이상인 거고 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그 150달러 제한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 이제 보내주신 관세청 자료에서 솔직히 저도 이제 뭐 관세법에 대해서는 네. 뭐 문외한에 비슷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걸 네. 사연으로서 이런 거죠. 확인을 한 거죠. 현실적으로는 옷이다 이러면은 내가 입어보니 사이즈가 안 맞아. 그럼 팔아야지. 어때면 리셀러 그 부분 여기 규정상에 그거는 네. 되게는 되죠. 주문 실수 뭐 이런 실수? 경우에 한해 네. 판매 가능하다. 근데 이게 참 어렵겠네요. 그렇죠. 근데 막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막 장사하려고 많이 사지 않는 이상 150달러 밑으로 이렇게 샀는데 사실 나는 팔 목적으로 샀는데 저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이러고 중고나라에 올리면 이거를 막 단속하고 어떻게 알아내기는 쉽지 않을 쉽지 것 않죠.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150달러짜리 100개를 살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 번에는 못 사겠죠? 네, 100개를 하면 예, 그게 금액이 그 누적되니까 합쳐서 금액이니까 현재 그렇죠. 계획 바꿔야겠다.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었나 봐. 재판매? 선재 네. 셀럽이잖아요. 그렇죠. 잘 되면 셀럽, 못 되면 평생 리셀러. 나는 새삥 모두 처음 들어요. 아, 새삥 가사 모르시나요? 지코, 뭐? 지코. 스맨파. 스맨파, 스맨파. 새삥. 이거 이제 거의 해가 졌는데. 작년. 리셀러 몰라요? 지금 춤을 추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챌린지도 있었는데. 와, 저 완전. 춤춘다 그러니까 PD가 지금 돌아봤잖아요. 미안합니다. 예. 네. 트렌드에 뒤쳐졌네요. 아, 제가 이미 트렌드 지난 거 아세요? 네. 노인의 실버 댄스. 새삥은 알죠. 아유. 새삥을 모르는 거는 좀 그래요. 주변사님이 아는데 내가 모르다니. 이건 예전에 잠깐 막 지코 노래 안다고 하면 이상해 놀래시더라. 근데 네, 트렌드를 알고 모르는 걸 떠나서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사람은 박하정 기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트렌드였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관심을 갖잖아요. 내가 쫓아가야 한다는 감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화두가 무엇인지 이런 걸 내가 알아야 한다. 이미 화두가 아니야. 아, 예, 그러니까 딱히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너무 지났네. 스매파가 수우파같이 못 떴는데 네. 그래도 이 곡 하나는 남은 거죠. 지코가 그 대상 무슨 연기 대상인가 맞아, 따로 영화 대상 했어. 청룡 영화상에서 네. 무대도 했는데 유튜브에 있어요. 유진스랑 지코랑 딱 두 명 나왔는데 청룡 영화상에. 그거는 알아요. 블루 드래곤 뭐요? 그거 고경표 배우 옆에 가서 막 춤추고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때는 아무 노래였구나. 아무 노래를 부르고 네. 그 다음에 새삥을 불렀어요. 아무 노래만 봤네. 아니 그 고경표 배우가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건 봤거든요. 아무 노래로 네.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마녀 2의 네. 근데 이름 잊어버렸어. 신모 배우 옆에 앉아서 시작해가지고 네. 걸어서 고경표 옆에 앉아서 네, 같이 네. 그다음에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새삥을 네. 했죠.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쇼츠 이런 걸로만 보신 것 같아. 쇼츠만 봤어. 그래서 그 쇼츠의 패네. 고경표 배우 표정 그것만 본 것 같아. 롱기를 맞아. 롱기. 쇼츠만 너무 짧은 것만 보시네. 이거 몰라요 혹시? 오토바이 이렇게 부릉부릉하면서 시작하는 춤. 그 뭐예요? 전혀 모르시는 잘 모르시는구나. 근데 몰라도 돼요. 어차피 지나갔어요. 지나갔어. 네. 작년 한 여름 네. 정도였나요? 하여튼 지나갔어요. 저는 제목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뒷내용은 저도 잘 몰라요. 그래도 아셨잖아요. 네. 제목은 알았어요. 청취자 사연 때문에 지금 새삥을. 네. 새삥을 배워갑니다. 우리 다음에 또 사연 저희에게 문의 주시고 싶으신 분은 어디로 좀 보내주시면 될까요? 네, 저희 메일 주소는 sbsvoicenews@gmail.com입니다. 네, 많은 감상평과 사연과 질문과 모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에 우리 화제의 판결을 살펴보는 어쩌다 마주친 판결.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 내용 청취는 이 기사 내용, 기사 제목이고요.
A씨는 배우자 B씨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해서 배우자 B씨가 C씨 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대인 C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C씨는 A씨가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몰래 녹음한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동의 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은 걸 말하고 처음부터 녹음 청취 의도 없이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을 청취하는 것까지는 포함할 수 없다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의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것도 불륜이 들어가 나는 여기서 뭐가 꽂혔는 줄 알아요? 뭐예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네. CC 등인 거예요. 한 명이 아닌 거야. 나 못 봤네. 난 그거에 집중을 했어요. CC 등과 블랙박스 CC 등과 부정행위를 하고 CC 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등과 CC, 부정행위 CC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어. 네, 그래서 여러 명이었구나. 아,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생각을 해봤어. 저도 나서도 감동을. 모르셨죠? 예, 잘 몰랐네요. 네. 이게 이제 블랙박스에 그러면 이제 대화가 다른 사람 두 명의 대화가 녹음이 되어 있고 내가 이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을 하고 그죠. 이런 상황인 건데 내가 녹음을 누른 건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언제나 상시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녹음이 되고 있었죠. 어차피 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차 살 때 이번에 소리 꺼드릴까요 켜드릴까요 하더라고요. 그 딜러분이 껐지. 껐지. 뭐 이렇게, 아 정말요? 아니 뭐 특별히 잘못하는 건 없어도 내가 약간 통화하는 내용도 다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전 좀 예민해서 그러니까 이제 박하정 기자가 그쵸. 트렌드에 예민하다면 선재 아나운서는 정보 공개 개인정보 공개에 예민하다. 저는 보수에 예민하고요. 어떡해. 보수가 버튼이에요 어떤. 저 막 차량 유지보수 이런 말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요. 유지보수. 네. 그래서 이 이제 반대측에서는 동의 없이 녹음을 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조문 자체가 누구든지가 주어거든요. 네. 누구든지 땡땡을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거니까 네. 누군가가 녹음한 건 아니죠. 그러지 말하면. 그래서 불륜 사건에서는 거의 이 블랙박스 녹취가 왜냐하면 진짜? 거기다가 뭐 휴대폰을 싹 켜놨다든지 녹음을 네. 도청질 났거나 이런 건 안 되지만 네. 블랙박스 녹음이 제출되는 경우가 아주 저도 뭐 불륜 사건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많이 나오죠. 예. 많다 하더라고요. 예. 많이 해보셨나요 불륜 사건? 뭐 저도 한 여태까지 예. 한 두 변호사 한 10년 13년 하면서 두 건 해봤나? 예. 세 건? 그러니까 뭐 이혼 사건도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혼을 안 해서 사건을 근데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런 것 때문에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대화에 이 블랙박스 속 녹음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그쵸.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처럼 녹음 기능을 꺼놓은 사람인데 내 배우자가 너 뭔지 질문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확보하려고 켜. 갑자기 켜. 그 기능만. 녹음 기능만. 그러면은 불법 녹음기로 쓴 거네. 그건. 녹음기로 쓴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진짜 모를 것 같아. 어떻게 될지. 앞에는 그럼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앞에는 싹 다 소리가 없는데 이 법관의 폐부를 찔렀군. 법관이 허덕허덕하다 물컵을 떨어뜨릴 것 같아. 아니 앞에는 쭉 소리가 없어. 영상만 있어. 근데 갑자기 그런 의심되는 시점부터 소리가 생겨. 이러면은 반대편에서 주장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핑계를 대야죠. 이제부터는 소리도 좀 녹음이 돼야 안전사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켰다. 우리 와이프나 남편을 위해서 아니 남편을 위해서 내가 반대편이라면은 주장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불법 증거다. 그러니까 반대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 보네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판결에 네. 이제 이 그 이건 답 안 해준다. 아니 녹취랑 이런 걸 포섭된다 이런 전체 판결 자체는 뭐 이해가 되는데 이 주장을 하고 이 재판부는 뭐랄까 마음씨가 좋으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요? 마음씨가 좋다. 마음씨가 좋아. 네. 옆집 아저씨였나요? 판단 안 하셔도 될 건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증거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지. 아, 형사 절차에 들어가서 이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피고인이 그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서 만약에 이 그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타인과의 녹음 감청이라고 한다면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못 쓰는 증거능력 유무로 판단하고 그 이후에 증거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걸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증명력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뭐 민사에서 발생한 가사 사건이잖아요. 네. 민사에서는 증거 능력이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몰래 예. 녹음을 해도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거 진짜로 증거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 자체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약간 법적인 판단을 하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소견을 밝히고 싶었나 봐요. 판례로 이것을 남기겠다 내가. 그래서 재판부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건 내가 판단해 주겠다. 그래서 증거 능력도 있다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 녹음해도 되겠네. 녹음 그렇죠. 민사를 근데 이제 불법으로 예, 범죄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아니에요?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별도의 그렇죠. 범죄가 되는 거죠. 네, 형사 법정에서 처벌을 받겠죠. 그렇죠. 다른 범죄가 네.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이 증거를 민사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이분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죄를 죄인으로라도 만들자 뭐 이렇게. 아니 이 판결에서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그런 거를 밝혀지면 또 그 판결을 가지고 이제 고소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 판결에서는 이게 죄도 안 된다라고 방향을 잡아준 거 아니에요?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민사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으니까 조반 말이 맞죠. 근데 그거를 동의하는데 그게 왜 맘씨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달 현실은 친절하다. 불륜은 나쁜 거니까. 안타깝지만 언급하셨습니다. 불륜 나쁜 거니까. 네. 아, 또 유격을 납치했네. 또. 아유, 정말. 지겨워! 그냥. 아니, 유격을. 불륜 나쁜 거니까. 나쁜 거니까 이렇게 판단해 주셨어요. 네. 안 나쁠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파탄이 되고. 네. 아, 이미 실제적으로 끝난 관계다. 그 상대방이 그래도, 아주 가해자야. 그래도 만약에 보수적인 분들은 남은 사람은 불륜. 그래도 헤어지고 만나야지라고 할걸? 서류가 완전히 정리되고 헤어지고 만나야지라고 할 거예요. 그 정도 꼰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상대가 서류 정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람 피워야죠. 네, 그것까지는 파이팅. 그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끝난 관계고 끝난 관계면 그 원래 실제로 판례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완전히 파탄 난 상태에서 바람 핀 건 바람이 아니다. 이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지지 않는다. 손해배상도 안 해요? 네, 표현이 조금 바람 피워야죠가 아니라 상대상 만나야죠. 이 정도였다 지금. 저 여기도 한 고수 하셔요. 너 좀 따지기 시작했다 언젠가부터. 뭐. 너 정확해졌다. 여기도 상당한 유교가 있어. 이겨 뭐. 두 분 훈장님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네. 다음 판결도 우리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 납품 대금 빼고 돌려줬다면 횡령일까? 주류업체 사내이사 A씨는 B씨와 주류 납품 거래를 해오다가 이 B씨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급 명령을 내렸고 이렇게 분쟁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러던 중 B씨가 A씨가 관리하는 주류회사 명의의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알고 보니 B씨가 다른 회사에 보내려던 것을 잘못 보냈다며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110만 원은 자신이 원래 받아야 할 대금이라면서 나머지 360만 원만 반환했습니다. 이후 A씨는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 영득의사란 말이 좀 어렵지만 재산죄에서는 절도든 사기든 횡령이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 재산을 불법적으로 법을 위반해서 얻으려는 어떤 고의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남의 돈을 잠깐 맡아줘 하는데 들고 가는 것도 횡령이고 보낸 거를 실수로 보냈으니까 돌려줘라고 했을 때 원래는 반환을 거절하면 횡령죄예요. 원래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런 채권 채무가 없는 박가정 기자한테 돈을 보냈다가 다시 돌려줘. 근데 박가정 기자가 뭐 낙장 불임 뭐 이따 그러면은 요거 안 주는 것도 횡령죄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핵심은 그거죠. 어차피 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그냥 충당하겠다. 네 변제. 그리고 안 돌려준 것이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왜 2심, 이거 사실 무죄거든요. 근데 2심에서 어떤 것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반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일도 이럴 수 있잖아요. 대법원이 맞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돈도 줘야 되는 돈이긴 한데 지금 뭐 당장 안 주면 내가 뭐 신용 불량자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다음 달에 진짜 줄 테니까 이건 돌려줘. 나 잘못 보냈어. 이렇게 했는데도 안 줬으면. 그럼 변제기를 봐야겠죠. 어차피 변제기가 지났다면 그 신용 불량자는 사실 내가 알 바 아니고요. 네. 나는 받아야 될 시점에 돈을 못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제대로 갚으세요. 네. 아,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분은 어쩌다가 잘못 보냈을까? 왜 이분한테 잘못 보냈어? 그 잘못 보냈을까? 약간 그 미우새의 느낌이 좀 났어요. 말투가. 아니, 뭐, 누가 옳고 그른 걸 떠나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면은, 큰 실수. 470만 원 꽤 큰 돈인데. 근데 이런 일이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심지어 민사법에서는 차고 송금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나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누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조성환 변호사님한테 정 변호사님 욕을 하려다가 그 욕을 여기다 보낸 느낌인 거지. 아, 그치, 그치. 잘 먹어야 돼. 네, 본인한테 먹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이게 또 잘못 이해하시면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제때 지금 돈을 안 주고 이행기가 지났다고 해서 뭐 막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들고 오고 가서 법의 판결과 집행 절차를 안 거치고 내가 그걸 자력구제라 그러죠. 가가지고 그렇죠. 그냥 막 재산 될 만한 거 가져오고 이런 건 당연히 절도죄고 범죄인데 이건 이제 이 채권자가 운이 좋았죠. 이쪽에서 이제 착오로 송금을 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여기서 이제 정변의 깜짝 퀴즈. 퀴즈. 김선재에게 10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조성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보냈을 때 정변은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할까요? 1번 조성환, 2번 신한은행, 3번 둘 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민사에서는 변시에서 아뭐 아니 문제 맞히는 거 좋아하셔. 김선재한테 보내야 될 100을 아니 복잡하지 않아요. 적을 게 아니야. 김선재는 빼도 돼요. 맞아. 조성환한테 잘못 보냈는데 네. 조성환 신한은행 계좌로 잘못 보냈다고요. 아 네. 그랬을 때 내가 반환 청구의 대상이 누구냐? 1번 온리 조성환, 2번 온리 신한은행, 3번 조성환한테도 받아도 되고 신한은행한테도 받아도 된다. 와, 이거 퀴즈 이거 함정 있다. 함정 있다. 함정 있어? 함정이 저는 모르겠어요. 함정의 함정이라서 오히려 기본적인 저는 그러면은 신한은행으로 하겠습니다. 아, 동시에 하셔야죠. 하나 둘 셋 하면 몇 번 딱 해야지. 2번. 이번 또 점수 조성환만. 조성환만 1번이네요. 1번? 신한은행만. 1번. 3번은 아무도 없는 거네. 정답이 있습니다. 자, 방송 끝날 때 방송을 듣게 해야 되니까. 아, 근데 사람들 그러면 뒷부분을 듣겠구나. 아, 정답은 지금 현재 다시 지난번에 뭐 점수 깎아먹지 않았어요? 선재가 앞선 거 아닙니까? 선재님이 앞섰죠. 제가 틀려가지고. 네. 네.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네. 밸런스를 맞추셨습니다. 와!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래는 조성환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저 3번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3번. 아, 3번이라고. 어느 쪽이든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받기만 하면 되니까. 그 신한은행에서 못 받는 이유는 신한은행과 조성환은 예금 계약이라는 게 돼 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신한은행은 예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 돈만큼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금 계약이라는 게 통장에 돈이 꽂히면 조성환은 예금 채권이고 은행은 예금 채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는 사람이 반환을 해야 되는데 조성환은 자기 예금 채권이 생겼으니까 그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강이. 깜짝 퀴즈 가끔 해야겠는데. 깜짝 퀴즈. 이거 준비 안 해왔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넘어가시죠. 네. 네. 맞히니까 재밌죠. 근데 틀렸을 때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아니요. 틀렸어도 재밌어요. 속상해. 아, 네, 그래요. 열이가 막 생기는. 네. 불법 영득 이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였다는 결론입니다. 반환을 거부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네네.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네. 흥미로운 판결 감사합니다. 아유, 흥미로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좌번호 똑바로 보세요. 이름 잘 확인하시고. 이름 잘 확인하고. 교훈을 줘. 카톡방도 잘 확인하고. 네. 카톡방이 더 중요해요. 블랙박스는 소리 꼭 끄시고. 오늘 주의할 게 너무 많은데 사방이 지뢰네요. 오늘 방송이.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네. 다음 우리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탐구.
여성가족부가요 지난 26일에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5년마다 정부가 계속 갱신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요. 이 중에서 포함된 한 부분을 몇 시간 뒤에 여성가족부가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번복했습니다. 이게 제일 웃긴 네. 가장 웃긴 부분이죠. 네. 그리고 그 부분과 또 관련이 있는 부처인 법무부가 우리 그거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가부가 그 이후에 이렇게 물른 거기도 한데. 그래서 법무부가 먼저 그랬죠. 네네. 네, 법무부. 비동의 간음죄라는 단어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정 내용의 방향이 맞는지를 두고 또 이제 갑론을 막 이어졌고 뭐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막 다시 물르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동의 간음죄라는 게 도대체 뭔지 개정을 하자고 했던 측과 이걸 왜 하냐라고 하는 측의 근거는 뭔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과정만 놓고 보면 내용 네. 말고 네. 이 비동의 간음죄 내용 말고 결국에는 안 하고 싶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너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그거는 좋은 일이네요. 약간 큰 그림이었나? 여성가족부의 큰 그림? 아 그런가? 개소름인데요 갑자기? 사실 이게 왜 나왔는지도 좀 잘 이해는 안 돼요. 가만히 있었으면 사실 그냥 지나갈 내용인데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반대 찬성을 지금 떠나서 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그래서 이게 또 장관님이 또 약간 경제 전문가죠? 여가부 장관이요? 네, 원래. 아, 그래서. 그래서, 그 밑에 직원이 쓱 끼어는 게 아닌가. 아, 그런 얘기가 약간 있어요? 어떤 이런 부분에 의식이 있는 직원이, 아니, 그냥 그런 얘기가 있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냥 쓱! 그래서 쓱. 나는 이게 아니었으면 솔직히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논란을 만들어보자! 네. 이렇게 해서. 신의 한 수로. 쓱! 이상하다. 전 논란이 생겨버렸어요. 장관이 직접 안 하거든요. 여가부 같은데 네네. 약간 폐지 위기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상황이 그렇죠. 이제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이 또 예. 이러니까 폐지해야 된다 뭐 또 이런 얘기를. 아니 근데 그것도 사실은 네, 신기한 게 굉장히 조용했잖아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여가부가요? 여가부가요. 전반적으로. 폐지될까 봐. 아니 그러니까 폐지 그 얘기가 나온 이후로 한참 수술에 핫하다가 사실은 네.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폐지될 부서니까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하는 액션을 별로 안 취하는 느낌이었는데 약간 이제 식당이 이제 두 달 뒤 문 닫아야 되면은 새로운 메뉴 같은 거 안 내놓고 갑자기 이렇게 비동의 간음죄를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폐지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모르죠 뭐. 이게 근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가부랑 법무부랑 더 사이가 안 좋은 걸 더 드러내는 그런 네, 형태 아니었나요? 예. 그런 분석도. 예. 네. 그 이기는 편 우리 편 해당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구체적으로 네.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 피해자의 법 권리 보장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제 그 안에 세부 과제로 성폭력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형법 297조의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뭐라고 돼 있길래 이걸 어떻게 바꾼다는 네. 걸까요? 그 전에 혹시 오늘 네. 주제는 아니지만 온라인상에서의 언어적 성폭력, 성적 네. 괴롭힘, 메타버스에서의 성적 이미지, 사람을 성적 대상화에 괴롭히는 표현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네. 성폭법 신설을 검토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네, 요거는 네네.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네. 다른 것들이 근데 다 약간 묻힌.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네 진짜. 아니,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더 의미가 있다는 뭐 애매하지만 어쨌든. 요즘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거를 조금. 새삥이네요 정말 말대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진짜 뭐 네. 신설되는 생각하지 못했던 범죄들이 생기니까 기술적으로 네. 처벌하는 거 내지는 손해배상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것도 궁금했어요. 성특법에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 조항 신설. 아, 그런 것도 있네요. 원래 이런 거를 따졌어요? 이거를? 성 이력을? 성 이력이 뭐예요? 과거 성, 그러니까 따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도 나도 지금 봐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네.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한 거 아닐까요? 이런 것들 막 무분별하게 내는 행위를 네. 금지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이런 걸 낸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뭐 80년대 70년대에는 아니 성 이력이나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었어요. 뭐 그 원미경 씨 주연으로 나온 그 강간범한테 이제 아니 키스하려고 할 때 이제 혀 절단 사건에서는 맞아 했잖아요.
뭐 피해자는 술집 작부로서 뭐 막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아, 그런 거를 고려 대상으로 삼은 약간 그런. 요즘에 그런 걸 고려 대상으로 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이런 사건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랬었던 걸로. 성이력이 성적인 경험, 성적 행동, 품행, 평판, 성매매 전력, 성폭력, 고소 등. 뭔지도 모르겠다 이게 성이력이. 상당히 포괄적이네요. 정변사님 말씀하신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아. 네. 애초에 근데 성이력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는 것들도 몇 개 있는데요. 품행이 왜 성이력에 해당하는 건지도 알 수가 없네요. 아. 그러네요. 품행. 품행이라는 단어가 참. 평판. 예전에 유승범의 품행제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맞아. 아저씨. 아저씨. 네. 네. 그래서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꾼다는 건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변호사님? 조 변호사님? 예. 너 딴 거 보고 있었지. 아, 물론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딴 거 보고 있었죠. 예, 예. 네. 아, 지금 네. 예. 피해자 성의력 부분을 검토하고 있어요. 아, 예, 예. 성의력이 무엇일까? 예, 검토 중. 아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피해자 성의력을 그 증거 채택 금지한다는 부분 자체가 그 성범죄 입증을 위해서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를 토대로 시문을 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심을 할 때 피고인 쪽에서는 피해자가 어떤 조금 뭐 나쁘게 말하면 좀 물러난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자기 책임을 줄이거나 그런 시문을 할 때 정확한 얘기네요. 네, 그런 시문을 못하게끔 피해자의 성이력 자체를 아예 증거로 제출할 수도 없고 그 부분 가지고 증인신문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철회한 거는 비동감만 철회가 된 거예요? 이거는 다 올라가는 거죠? 아, 나머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근데 이거 그냥 추진한다는 거라서 지금 그치, 당장 뭘 효력이 있는 아까 메타버스 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네. 근데 비동간만 철회가 된 것 같긴 해요. 기사상으로는. 진짜? 네. 참 그것도 신기하네. 법무부에서 딱 짚은 것도 비동간만 짚은 거잖아요. 네. 그것만 나머지는 원래 법무부에서 추진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 아마 그렇게 본 것 같은데 팩트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이제 지금, 주제로 넘어오면 네. 이제 지금 현재 법은 폭행협박으로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게 약간은 토털러지가 포함돼 있는데 원래 다른 거는 이제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간음이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폭행협박이라고 하면 사실 그 뒤에 간음만 나와도 되는데 굳이 다시 강간이라고 표현을 해서 뭔가 요건이 되게 빡빡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조문인데 그러니까 폭행협박이면서 간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비동의 간음도 비동의 강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 처음에 류여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을 때는 비동의 강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비동의 간음이라는 단어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뭐 복잡하지만 어쨌든 간음은 지난번에 간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간음은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가지는 모든 성관계 그리고 약간 이성에만 포함하고 있어요. 정의를 보면은 뭐가 삽입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서 뭐가 어디에 삽입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이성간이고 결혼 외.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안 하고 무슨 사귀는 사이에서 관계를 가지면 사실 다 간음이다. 이게 약간 법대 들어왔을 때 우리도 간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지만 그런 단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옛날 사람이지만 평상시에.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간음인 용어랑. 법률 용어를 처음 네. 듣고 야, 그럼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 아니에요. 야, 그럼 우리가 뭐 남자 만나면 여자 만나면 다 간음이네? 뭐 이렇게 약간 농담으로 얘기할 정도로 간음이라는 단어를 사실 그것도 유효정 의원이 대표 발의할 때도 간음이라는 단어도 성교로 바꿨었어요. 왜냐하면 또 간이 이게 계집 여자를 세 번 써서 맞아. 그게 이제 좀 여혐 단어다 이래가지고 뭐 어쨌든 그거는 뭐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법률 용어를 해석해야 되니까 간음을 일단은 관계를 가지는 거를 혼인 외에 가지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요즘은 부부간에도 또 간간이도 성립하기 그렇죠. 때문에 아니 그리고 뭐 혼인신고를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다 간음이죠. 같이 동거하면 매일매일이 간음이죠. 그 신고 여부를 네. 기준으로 뭔가를 나눠서 보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옛날식이죠. 네. 뭐 좋구나 그러니까 뭐 보수고 진보고를 떠나서 너무 옛날식이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를 마저 하면 폭행협박이라는 부분을 이제 의사에 반하여라든지 뭐 네. 동의 없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는 걸 말하고 뒤에 간간이라는 단어는 뭐 간음으로 바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할 얘기는 이거예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게 좀 설명이 길어질 수 있지만 형법에서 의미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아주 좁은 의미. 그러니까 정말 때리고 뭐. 예, 그죠. 예, 물리적으로. 그죠. 칼을 들고 협박하고. 근데 가장 뭐 최광희도 있는데 그건 빼더라도 광희 협의 최협의라고 했을 때 폭행만 예. 예를 들면 광희는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니까 뭐 물건을 옆에다 이렇게 던진다. 뭐 발밑에다가 그런 것도 광희고 공무집행방해죄나 이런 건 이런 걸 포함해요. 그다음에 협의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니까 적어도 몸이 좀 닿는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폭행죄는 이게 포함됩니다. 근데 강도죄랑 강간죄 이 두 범죄만큼은 최협의를 요구했어요 원래. 이거는 몸이 닿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다. 그러니까 반항이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최소한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가 돼야만 강간죄나 물건 던지는 강도죄로. 것도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폭행의 개념 여러 가지인데 강간죄로 처벌하기 위한 폭행은 물건 던지는 거는 이런 식의 해석이면 강간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항을 못하게 만들어야만 강간죄가 되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 어차피 조문은 폭행 협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넓은 의미냐 좁은 의미냐 해석의 나름인데 요즘은 이제 이게 너무나 그 성범죄라는 게 꼭 반항이 가능하냐 여부로 처벌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인식들이 많아져서 요즘은 최협의로 적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좀 넓게 선에서는 적어도 협의나 실제 판결에서 예, 경우에 따라서는 광의 예. 그러니까 그냥 협박도 약간 협박은 핵심이 공포심인데 완전히 정말 뭐랄까 반항이 안 될 정도의 공포심만 처벌했단 말이에요 강간죄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그냥 약간이라도 좀 무서운 느낌이 들면 좀 쉽게 말하자면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지금은 운용이 바뀐 거죠. 법 조문은 그대로 폭행 협박인데 판사들이 이거를, 판결을 내릴 그쵸, 때 엄청 좁게 해석하다가 한 10여 년 사이 한 10여 년 됐다고 봐야 되나요? 예, 저도 형사사건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동의 가늠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제 행위 다 달라요 지금 다 다르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다양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여성가족부는 이렇게 딱 한 줄로 지금 이런 방향으로 해보겠다라고 한 건데 기존에 나왔던 이런 방향으로 개정을 해보자는 개정안을 보면은 어떤 의원안은 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고 그 말을 바꿨어요. 그럼 의사에 반한다는 거는 안 하고 싶었는데 억지로 했다는 이 반하여가 되는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 류호정 의원안은 동의 없는으로 그걸 바꿨어요. 의사에 반하여랑 동의 없는 예, 예스도 또 다르다고 없고 예스도 없고 노도 없으면은 노라는 거잖아요. 노라는 거로 이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스 민스 예스랑 노 민스 노라는 운동이 있는데 네네. 그중에 더 강화된 게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입장을 더 생각하는 게 예스 민스 예스죠. 그러니까 예라고 말 안 했으면 다 강간이라는 거예요. 노 민스 노는 그래도 아니라고 했으면은 아닌 거 아니냐. 반하여는 아니고. 근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법에서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 원래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럼 아까 말했던 그 변하고 있긴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법으로 지금은 처벌을 받고 있는 그쵸. 거네요. 강화된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그쵸 뭐 이게 예전 한 10여 년 전보다는 그 전에는 뭐 이 정도면 반항할 수 있지 않았어?라고 해서 이제 강간죄가 무죄가 나오다가 요즘은 그런 분위기는 좀 사라진 것 같죠. 근데 이게 제일 이 반대론자들이 하는 말이 그건데. 이 비동의라는 거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불분명해서 명확성을 따져봐야 되는 이 형법에 이렇게 동의 그치, 안 동의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그렇다. 근데 지금은 어차피 처벌을 받는다면서요. 법에서 해석이 좀 더 넓어지면서 근데 왜 그 말을 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어차피 처벌받는 건 똑같은데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왜 지금도 처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처벌을 안 받고 그게 새로 생기면 처벌을 받는 케이스들이 생기는 좀 더 넓어지는 근데 더 넓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아까 그 얘기를 좀 보충을 목소리 왜 그러죠? 보충을 좀 하면 물론 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건 폭행 협박의 의미에 대해서 넓게 해석이 됐다는 거니까 그쵸. 결국 폭행 협박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쵸. 동의 없는 걸로 가면 폭행 협박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예 없이 그러면은 이제 동의만 지금은 동의가 없었어. 그리고 안 한다고 했어. 그렇게 해도 처벌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피해자 입장으로 얘기하면은 성관계 자체는 나 너랑 오늘 하기 싫은데? 라고 말을 했지만 성관계를 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모습이나 과정에서는
조금도 힘을 사용 안 했다 남자가 예를 들어 남자라고 말해버렸네. 뭐 어쨌든 주로 이제 남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혀 없이. 예를 들어봅시다 남자 가해자로 그러면 이제 여자 피해자가 성관계에 있어서는 거절하는 듯한 어떤 행동은 제로다 반항은 제로다 뭐 거절이나 거부는 제로인데 말은 예를 들어서 뭐 싫다고 했다 그러면 처벌이 안 되겠죠. 지금도 그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되면 그래서. 싫다는 말만 했다면 그다음에 관계는 아주 뭐 예를 들어서 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도 지금은 처벌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쵸. 그런 차이 아닐까요? 저도 뭐 정확하십니다. 뭐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주진인 것 같은데. 이 법안을 논의할 때 법원 행정처 그러니까 법원 측에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의견을 준 게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읽어볼게요.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법원 행정처 차장이 작년 11월쯤에 뭐라고 했냐면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근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마음속, 그 마음속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상대방이 동의한 거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동의한 적 있잖아 라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입증할 거냐. 기존에 그래도 폭행이나 협박 이런 게 있으면 이런 행동을 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입증하기가 조금 쉬웠던 어떤 게 있었다. 행동의 예시를 들면서 그러니까 그걸 좀 해석해 보면 지금 성관계는 객관적 행위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폭행 협박도 객관적인 거라고 보는데 싫었다, 하기 싫었다라는 마음속은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싫었다. 아니 싫다고 하지 않냐, 좋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이게 다툼이 생기면 동의라고 하는 걸 원래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를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네. 그 범죄가 성립할 때 요건이 3개면 세 개를 다 검사가 입증해야 처벌이 되는 거고 하나도 입증을 못하면 무죄가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법이 바뀌었을 때 약간의 뭐 반대론자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반대론자는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네, 이런 그 상황이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려된다는 측면이 동의했잖아. 동의 안 했는데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이분 얘기를 내가 이렇게 하면 또 확장해석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랑 이렇게 종합해보면 이제 오히려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 동의의 존재를 좀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 네, 그 말을 했습니다. 어떤 네. 사실이 존재하는 거는 뭐 입증할 수가 있는데 뭐 부존재하는 건 사실 입증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동의가 있냐 없냐를 싸울 때는 결국 동의가 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니까 약간은 근데 이게 피곤해도 불리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현행 법으로는 아니 싫어라고 했는데도 그 과정에서 아무런 그게 없었으면은 처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진짜 문제 아니에요? 실제... 그러니까 그런 모호한 상황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있는데. 싫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물리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이뤄져도 지금 처벌이 안 되는 거는 문제 아니에요?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도 많죠. 문제라고 생각한 사람도 많은 거고. 그러니까 그 네. 얘기가 핵심이죠. 어찌 보면. 이 비동간을 싫다고 그쵸. 했는데 왜 하지? 그쵸. 싫다고 했잖아. 노는 노인데 네. 왜 하느냐. 모호한 거 모호하다고 예. 쳐도 나는. 그런 생각이 확장되면 이제 비동의 가늠죄도 확 네. 다 그렇죠. 찬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네. 근데 그것도 종류가 다르다면서요. 아까 그 안마다 약간. 뭐 의사에 반하여 동의 네. 없이 근데 이런 거 저는 다르고. 모호한 건 모호한다고 쳐도 명확하게 노라고 한 것에 대해서까지 그걸 모호한 것에 포함시킬 수 있나?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성관계라는 게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잘 안 하지만 뭐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미묘한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할래 하자,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묻는 게 아니라 이제 범죄로 처벌할 것이냐의 문제니까 좀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런 통해서. 거죠. 싫은 건 싫은 거라니까. 네, 그거는 그건데 이거를 나중에 입증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로 그래서, 가니까 지금 그거야. 그게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는 100% 동의하는데 이게 애매한 상황에서 어쨌든 성범죄자로 이제 처벌하느냐 아니면 여성이 성범죄자를 만들 것인가 아닐 것인가 라는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물론 이게 뭐 무고가 사실 차지하는 게 정말 비율이 극히 낮은데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 있을 때마다 뭐 무고를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달갑진 않게 생각하지만 근데 중요한 문제는 맞거든요. 성범죄자 되는 거.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무고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 범죄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잠깐만 내가 이걸 대변하는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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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를 들면 상해 사기 이런 식으로 물질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네네네 당시에 어땠어 예를 들면 우리가 녹음을 해가지고 우리 동의하는 그 거지 서로 동의한 나라도 있고 어플도 많다면서 요즘에 네. 미국 이런데 근데 만약에 그걸 쓴다고 쳐요 네 썼어요 그래서 썼어요 녹음했어요 나도 할래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막 협박을 하면서 너 이렇게 하면서 말하라고 했는지 아닌지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도 모르지. 근데 그거 진짜 협박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더 다양한 얘기인 게 예를 들어서 성관계에는 동의를 했는데 내가 자세하게 말을 못해서 이런 식의 성관계는 싫다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콘돔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도 콘돔을 쓰지 않은 관계 거부하면 그건 강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콘돔 문제가 아니어도 그리고 하다가 아니 우리가 이제 같이 운동을 하다가도 운동을 해요. 라켓볼을 쳐요. 하다 힘들면 이제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만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 사실은 저는 하나 그 중간에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질문한다고 형법의 개정안을 제안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형법 297조 강간 조항 자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그냥 동의가 없는 걸로 동의 여부로 개정한다고 하면 네. 그냥 이 법정형, 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거는 유지하고 조문만 문구만 바꾼다는 건지 아니면 유효정 안은 제가 봤는데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안마다 유효정 안은 그 거의 동의,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동의 없는 거는 1년 이상, 지금 3년 이상이죠. 그러니까 법정형을 좀 나눠서 1년 이상이고 그다음에 폭행협박의 위계 위력을 넣더라고요. 예. 유효정 안은 정의당 유효정 안은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3년, 잠깐만 그거는 3년보다 높았던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의 강간죄도 가중하고 가중을 하고 2분의 1 정도 가중하고 동의가 없는 거를 지금에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강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요것도 넣어서 낮은 형량이라도 처벌하자는 방향이 그러니까 예. 법정형은 좀 차이가 두는 거네요. 여가부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만 했고 소원에 관심 있는 건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있냐였구나. 기존의 강간과 비동의 간음의 차이가 있느냐 법정형을 좀 차등을 두는지 왜냐하면 이제 네. 그 구성 요건 체계적인 그런 개정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뭐 폭행 협박은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 여부보다는 그래도 강한 구성 요건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맞지. 예. 그 지금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그냥 동의 없이 한다. 뭉뚱그려 사면 안 동의만 없으면 거죠. 무조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면 3년 이상의 이 부분이 엄청나게 유효정 안도 그건 아니에요. 1년 이상이었거든요. 제가 예. 봤어요. 1년 이상이었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도 이제 위력에 관한 간음죄라고 해서 자기가 그 데리고 있는 직원들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간음에 대해서는 그게 안희정 기사 사건이었죠. 일반 강간죄보다 네. 낮은 형량으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해서 처벌은 받고 있다. 예, 처벌은 받고 있고 법정형이 다른 그거는 폭행협박을 안 써도 처벌받는 거죠. 그렇죠. 안희정 기사 그렇죠. 예. 선행법으로도 처벌받고 있다. 간음이죠. 그래서 비동의 간음죄 비동의 강간죄라고 부른다고 하면 이 법정형까지 함께 간다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법정형의 조절과 이제 차등해서 처벌을 한다고 하면은 입법 여부는 충분히 저는 네. 근데 하나 제안을 생각합니다. 하면 이게 주제가 사실 상당히 할 얘기가 많고 네. 좀 어렵고 얘기하기도 네네. 참 딱 이게 맞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죠. 시간이 오버됐잖아요. 네. 다음 주 2로 이어서 하는 건 어떨까요? 2요? 그건 좀 그런가요? 2만큼 할 건 없지. 그런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1.3 정도. 근데 전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지금 네. 이거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또 제가 또 좀 찾아보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고 몇 개국이 뭐 스웨덴 그다음에 스페인이 좀 진보적인 것 같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몇 개국들이 있는데 신설을 해놓고 제대로 적용을 못하는 나라도 있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신설을 그러니까 논의하고 있는 나라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막 시행해가지고 네네. 그대로 막 적용하는 나라가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방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약간 필요하다. 선진국이란 말도 좀 문제는 있지만 좀 선진국이에요. 선진국들이 좀 이런 방향인 것 같긴 해요.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네. 또 특정 나라는 말 못하겠지만 뭐 난리통인 나라들은 이런 거 안 하죠. 여행 가기도 힘든 나라. 네. 노가 노로 해석되지 않는 의사소통 구조.
그런 것에 맞습니다. 대한 이제 그런 사회 구조를 반영해서 뭔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아마 여가부도 예. 그래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예. 생각했을 텐데 예. 뭐 이번에 사실 전혀 이 논의가 없다가 처음 역사상 처음 이 제안을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논박이 있었잖아요. 네. 그 근거 왜 그럼 지금까지 안 됐냐를 또 저는 생각 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연히 노는 노인데 네, 그건 당연하죠. 이거를 나중에 입증하고 싸우고 하는 과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이거 어때요? 이거 했을까? 이게 좀 된망진창이 많이 우려되지만 네. 이거에 관한 댓글을 네. 진짜 열심히 받는 거예요. 네. 공지사항에도 아예 올려요. 올려달라고 이 내용으로. 네. 그래서 댓글을 의견 주시면 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그냥 네. 댓글 읽는 걸 떼우면 어떨까요 한 끼. 맞아요. 말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아 네. 근데 이게 사실 이 주제가 댓글로 싸우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싫은데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거 정말 문제예요. 그거는. 아, 그렇죠. 그거 그렇죠. 진짜 예. 너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 법을 떠나서 현실에서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싫다고 하면 싫은 건데 아니 좋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라는 게 너무 네. 신기하고 아닙니다. 절대 싫다고 아닙니다. 하면 아닌 거다. 싫다고 하면 싫은 겁니다. 싫은 겁니다. 네. 사실 꼭 성관계만이 아니죠. 네. 매사에 있어서 그게. 방금 멜로디 네. 약간 있었는데 네. 아, 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약간 그러니까 난 여튼간에 다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성관계도 쌍방간에 쌍방이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싫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다면 그렇죠. 나는 뭐 남녀든 여여든 남남이든 모르겠고 그쵸, 그러니까 뭐. 서로 즐거우면은 서로 간의 동의와 합의가 바탕으로 해야만 사실은 좋은 관계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왜 싫은데도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큰 방향 그렇죠. 네. 제가 여기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2부 순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법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폭행 협박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예, 저도. 왜냐하면은 뭐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모든 범죄들 중에 가장 죄질이 강한 그 나쁘고 정말 제대로 가장 처벌이 그리고 안 되는 분야잖아요. 근절할 수 있는 범죄가 있다면 뭐 제일 1순위가 아닌가라는 점에 저도 항상 강하게 생각을 하지만 또 그만큼 이제 법에는 그런 말은 있거든요. 뭐냐하면 뭐 10명의 아시잖아요.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법의 정신이고 그 정신이 저는 올드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도 현대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성범죄 아니라 모든 범죄라도 범죄자 아니라 100명 한 명인가요? 아, 한 명이나 그러니까 그래서 범죄자를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이 억울한 사람은 절대 억울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나 근데 마찬가지예요. 범죄자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로 해결하는 영역과 범죄로 해결하는 영역에 있어서 형법은 뭐 필요 최소한이다 이런 말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성범죄가 그만큼 가장 근절돼야 될 최악의 범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역사상 뭐 한 명이라도 만약에 억울한 성범죄자가 나온다면 저는 그것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것도 큰 비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막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결국에는 같은 의견인 게, 네. 여가부의 이런 해프닝, 소위 네. 덕분에 사람들이 이 인터넷에서 뜨겁게 토론을 하고. 아, 그래서 그런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의가 시작된 거 아닌가요? 사실은. 어렵긴 하네요. 해프닝으로. 그러니까 이쪽 저는 이제 이쪽 가치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만약에 성범죄자가 앞에 있다고 상상하면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그런 생각만으로 피해자 아니면 그렇게 꼭 감정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냐면 10명의 피해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도 때문에 4명밖에 그 가해자를 처벌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동의해요. 그러니까 10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의 어려움과 그 뭐 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성범죄자를 처벌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럼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4명밖에 대략? 가해자를 처벌 못하고 6명은 그냥 끙끙 앓는 피해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6명이 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냐. 아니면 범죄가 아니던 영역인데 범죄로 들어오는 영역이 또 많아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따져볼 필요가 있죠.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예. 아니요. 그래서 이거 입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제가 네. 입장 정리가 안 된 거라서.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네, 저는 그냥 어그로입니다. 어그로. 이렇게 하면 좀 댓글이 달리지 네. 않을까. 새로운 관점. 아, 저는 어그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니, 정말 저는...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네. 저를 오해하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네. 여튼간에 반대든 찬성이든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도요.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네. 결국에는 반대하는 사람 좀 모셔야겠네요. 저는 이번 이 여가부 해프닝으로 건강한 토론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그러니까,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마디로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10명 중에 4인데 그 6 있잖아요. 저는 네. 그 플러스 6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 플러스 6을 하는 게 네. 1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네. 이번 이런 개정이 그 플러스 6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다른 플러스 아, 3이나 다른 분야다 4인 것 같아서 저의 우선순위는 네. 다른 플러스 3, 4에 대한 좀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존의 마이너스 6이 네. 플러스 6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제가 더 큰 관심이 있어서 네. 이 얘기를 다음번에 네. 댓글을 받아봅시다. 댓글과 함께 좀 준비를 해야겠네. 말을 더럽게 못하네요. 제가. 아이고, 아이고. 네. 댓글과 함께 그러면 저희가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통으로 집중 탐구해서 하든 아니면 뭐 일부를 하든 아니면 뭐 잠깐 뭐 네. 댓글만 짚고 댓글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든 어차피 댓글 없으면 못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댓글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많이 네. 댓글 달기 많이 보내주세요. 또 우리가 약간 아는 네. 사람도 있잖아요. 네. 뭐 니가 갈까님이나 주로님이나 뱃살마왕님이 네. 닉네임 바꿔서 좀 달아주세요. 댓글 네. 댓글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